꿀피부 만들기 첫 번째는 각질 제거. 재료도 간단합니다. 황금빛 꿀과 곱게 갈아놓은 아몬드 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아몬드 꿀 스크럽입니다. 오,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네. 이걸로 빨리 각질 제거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냥 떼수건으로 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피부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촉촉하고 보드라운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마사지를 해준 후에 미온수에 씻어주는데요. 부드러워졌어요. 자, 그냥 보기에도요, 환해졌어요. 네. 좋아지셨네요. 확인해봐야죠. 피부 사이사이 끼어있던 각질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수분을 공급해야죠.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역시 빠르세요. 네. 이거는 바로 요걸로 만든 팩이에요. 죽으라고 봐야 됩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야죠. 씨를 발라낸 단호박을 부드럽게 쪄주는데요. 네. 전자레인지에 3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쪄낸 단호박, 단 4분 만에 자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찐 단호박에 속과 우유를 잘 섞어서 얼굴에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먹어도 맛있겠어요.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고 또 보습에도 좋고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팩이에요. 이건 자몽인 것 같은데 이걸로도 뭘 만드나요? 네, 이 자몽으로 제가 천연 앰플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앰플이요? 와. 과일로 만든 앰플, 네. 뭔가 좀 근사해 보이죠? 네. 재료는 단 네 가지입니다. 정확한 양을 계량해서 한 곳에 넣은 다음에 이 상큼한 자몽즙을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이 소독한 병에 담아주면 수분 확실하게 채워줄 자몽 앰플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흡수시키듯이 이렇게 톡톡 발라주면요. 금세 얼굴 곳곳에 광이 나요. 이게 바로 자몽광입니다. 정말 광나네요. 물광이 아니라 자몽광. 네, 네, 좋아요. 천연 화장품. 예, 이번엔 귤 알맹이를 두고 껍질만 챙기는데요. 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귤 껍질을 활용해서 미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껍질로 미스트를 만든다? 자, 이것도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끓는 정제수에 말린 귤 껍질을 우려내면요. 초간단 귤 껍질 미스트가 완성이 돼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굉장히 상큼해요. 향도 좋죠. 어떡해. 귤 껍질은 과육보다 비타민C가 4배나 더 많기 때문에 미백에도 좋고 또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네. 자, 과연 피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눈에 봐도 반질반질 수분이 가득합니다. 실제로도 피부 수분이 약 2배가량 높아졌어요. 효과가 있네요. 우와, 옐로푸드 정말 대단하네요. 이 가을철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 옐로푸드로 촉촉하게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